작은 동산이지만 나무들로 연결된 터널입니다. 양쪽 나무들이 어울려져서 그늘이 지고 햇빛이 차단된 그러한 시원한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시간 정도 연습도 하고 걷기도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희망초 신선한 초록빛 나무를 찍는 것이 화면을 봐도 훨씬 좋게 느껴집니다. 꽃이 정말 오래간다. 산딸나무 꽃은 정말 오래간다. 나도 찍혔으니까 나도 뒷모습 찍어야지. 아, 그렇구나. 언제 또 그렇게 찍으셨어? 3단지에서 오셨대.
아, 그러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도 어르신이야. 저도 어르신이래요. 그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샘 가기 전에 아 그래요? 100m 전에 꽃밭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꽃밭 만들고는 못 꽃밭 두 가봤어요. 개야. 하나는 남자분이 하는 게 있고 남자분은 터프하게 하고 여자분은 아기자기하게 그냥 예. 저기도 한의사 부인은 예. 그분은 아기자기하게 하고 예, 그러시구나.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시는 것 아, 이뻐요. 지금은 같더라. 아주 꽃이 화려하고 가지가지 있어요. 지금은 아주 좋아요. 그러시구나. 여기 못 가는 날은 근데 매트를 안 좋다라더라고. 집에서 하는 거요? 예. 그래도 도움은 되나 봐요. 워싱 매트가 그게 전압을 그 코드에 꽂으니까 그 그래서 전압이 그게 전달이 된다네. 아니, 다른 제품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유튜브에 생명샘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는 그분이 전기를, 그러니까 우리 스위치를 키지 않고 그냥 꽂아요. 그냥 꽂은데 이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알았는데 예. 콘센트에 꽂으니까 그 매트 그 콘센트 꽂으면 실험한 거 보면 그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 돼 있는데 그게 전압이 뭐 8볼트가 나오더라고. 전달이 된대요. 아, 근데 그래갖고는 하다가 아, 사다놓고 갖다가 전기 그분은 아주 간편한 거를 사용하거든요. 또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예. 나는 그 처음에 좋은 줄 알고 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생명샘 프로젝트를 한번 치고 들어가 보세요. 그분이 선교사님이신데 여기에 잠깐 나왔다가 그걸 누구 저기 소스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전 스위치를 안 킨다는 거는 전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코드 꽂으니까 코드선에 있잖아요. 예. 코드선에 스위치를 키지 않고 그냥 꽂아갖고 사용을 해요. 그 스위치는 안 끄죠. 근데 예. 거기 보면 접지 이렇게 콘센트 있잖아. 예. 두 가지가. 예. 근데 그게 그렇다고 그러네. 그래서 나는 연결이 전압이 오히려 더 높은 게 들어온다고 아니, 0볼트가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테스트도 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석쇠에다 발을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분이. 그것도 스위치 안 키고 그냥 꽂아서 그냥 사용을 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석쇠는 불편해서 안 하고 수도꼭지에다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수도꼭지도 하더라고. 예. 근데 그게 근데 땅이 제일 좋은가 봐. 아, 땅이 최고죠. 아니, 그러면 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나올 수 있으면 밖에 나오는 게 최고죠. 이거는 뉘 신발이시오. 영구리 팀들이 오늘 다 지치셨나 보네. 어제 들어가고 끄떡을 안 하고 계시네.